앞으로 1편부터 9편까지 해서 숫자별로 갖고 있는 성격적인 성향, 특징,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, 단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. 안녕하세요.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생월생일을 더했을 때 숫자 3이 나오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건데요. 좀 예시문을 드리자면 12월 9일입니다. 그럼 1하고 1을 더했더니 3이에요. 그럼 3하고 9하고 더했더니 12가 나오죠. 그래서 1하고 2를 더하면 다시금 3이란 수가 나온답니다. 10의 수를 전부 다 1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더하면 아마 간단하게 답이 나오실 거고요. 요거는 음력 생일 기준이에요. 양력보다는 음력이 더 잘 맞을 거니까요. 양력 생일을 음력으로 변환하셔서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생월 1을 더했더니 숫자 3이 나왔어요. 이런 경우에 성격적인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. 노력하시는 노력파 성향을 많이 띕니다.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. 열심히 해야 돼. 나는 자수성가할 거야.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. 요런 좀 강한 생활력을 띈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. 창작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해요. 그리고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보면 숫자 3을 나타내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계세요. 그래서 나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어. 나는 굉장한 노력파야. 나는 디자인을 잘해.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금전의 복을 좀 가지고 있어요. 좋은 거죠. 나 100만 원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? 이러면 100만 원이 어딘가에서 생기거나 빌려서라도 생겨요.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금전은 떨어지지 않는다. 내가 꼭 요걸 해야 되겠어 할 때 그 돈은 나한테 따라주기 때문에 금전의 복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. 요거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분들의 조금 단점이라고 보면 워낙 뭐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되고요.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다 보니까 자만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조금 허영심이나 허세를 부리기도 해. 우리 뭐 품위 유지한다 그러잖아. 그러기 때문에 남들로 하여금 좀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내 스스로 자만하거나 허세를 부려서 조금 망신을 뻗칠 수 있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.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파라 그랬잖아. 노력해서 어느 정도 왔어. 여기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면 됐어. 조금 쉬어갈까? 난 스스로 만족해.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.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들어온다는 거죠. 그래서 묵묵히 계속해서 열심히 발전적으로 갔을 때에는 금전이 상당히 따라오는 사주라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. 이분들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, 그리고 많은 생각들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해서 체력적으로 문제 걸 수 있답니다.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노력하고 실천을 했을 때 나한테는 이득이 생긴다는 거, 요것만 명심을 잘 하신다라면 아마 기존에 깔려있는 금전보 좋기 때문에 많은 돈 벌어들일 수 있고요. 창작, 디자인, 예술하는 데에도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할 적에 더 잘 되는 법이거든. 그래서 생각은 줄이고 실천하고 늘 내 마음을 비우려는 노력을 더하다 보면은 하시는 일에 아마 실패는 적을 걸로 보여집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생월 1을 더했을 때 숫자 3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